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대문화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은 꼭꼭 계속 하시면서 제가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나요? 좀 이렇게 가까이 좀 있는 게 더 나서 작품할 때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또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을 하고 성령 강림 주일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요. 이제 여름에까지는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권사님들 좀 많으시고 집사님들도 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보였다가 하나님 우편에 이제 다시 가실 때 너희를 이 세상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보혜사 돕는 하나님을 이제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님이 내재하고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돌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주일 하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던 그 부분 많이 작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같이 임하셨구나 그러면 아주 에너지가 강한 붉은색이겠구나. 이제 우리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세계에 붉은색으로 이제 작품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불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오시기도 했지만 또 바람같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오시는 그 상황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있을 때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작품을 레드하고 화이트 쪽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불같이 내리신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그 사건 또 정말 우리에게 언제 오신지 바람같이 정말 나도 모르게 미세하게 그렇게 해서 오셨지만 강력하게 내 삶을 붙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도 그쪽으로 설명을 하시고 여러분들 작품에 해석을 하셔서 오늘 보시고 담으셔서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 성전 환경에 맞게 이렇게 잘 작업을 하셔서 좋은 작품을 이루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화기는 가로로 일단은 지금 이제 한참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꽃 가격이 엄청나게 좀 유럽같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크게 이렇게 작품을 해왔는데 갑자기 확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하부구조하고 오너먼트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작품을 그렇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거를 뭐냐면 이거는 약간 쌀이 나무 때도 아니고 갈대 때도 아니고 약간 근데 갈대 좀 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착색된 고 요런 대가 성령 강림주일 요때쯤 요렇게 되면 수입을 해서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요게 2분의 1 반 자른 거예요. 반 잘라서 요거가 한 단 한 반 정도 두 단 정도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요. 두 뭉치 이렇게 한 뭉치로 이렇게 됐는데 그거 2분의 1로 이렇게 잘라서 붉은 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 보면 붉은 부분이 있고 아주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부분 위쪽으로 이렇게 처리했는데
저쪽에 이제 말체 같은 경우는 윗부분을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이 없이 그냥 직선으로 해서 다 열린 공간으로 다 처리를 해놨죠. 근데 여기는 위에 부분에 저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사이즈지만 이렇게 서로 나무 가지와 가지를 비스듬하게 다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엮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조금 좋은 점이 있냐면 조금 더 단단하고 형태가 드러나면서 풍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케이블 타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이걸 일부러 자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가 막 불길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것도 그런 잔재 또 막 이런 불길이 일어났을 때 그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 반사된 부분들, 많은 그런 의미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이런 케이블 타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깨끗이 잘라야 될 때와 자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는데, 한두 개 처리했을 때는 깨끗이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작품 완성도를 위해서. 하지만 많이 있을 때는 안 잘라줘도 돼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대가 가늘어 가지고서는 아래 쓰기는 좀 그러한 대들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무거운 거가 올라오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지와 가지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교차되게, 그래서 서로 교차되면서 이렇게 마주치는 것들은, 크로스 되는 것들은 다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좀 강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 못 구했다 그러면 붉은 말체로 하세요. 그냥 붉은 말체로 해서 붉은 말체를 사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한 5단 정도 필요할 거예요. 아마 말체가 요거 몇 대 안 되거든요. 5대, 6대 뿐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려면 한 4, 5단 정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엮은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요거는 알루미늄 와이어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와이어인데, 여기, 가위를. 이 알루미늄 와이어를 이렇게 요거 반 정도 되는 거 있고 요거 이렇게 두 개 정도 되는 요 양이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색인데 이제 붉은색을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루미늄 와이어는 항상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구겨지게 되면 다시 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구입해 오셔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용수철처럼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지름 정도, 요게 한 6cm 정도, 6-7cm 정도 되는데 요거보다 더 하면 중간에 메어야 돼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세 줄, 반. 그러면 요거 하나 갖고 몇 개가 나냐면 20개가 나와요. 20개가 나오는데 양쪽에 10개씩 10개씩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돌돌돌돌돌돌 말면 되는데 난 도저히 나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끝나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배워가지고 가세요. 하나라도 알아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게 더 가는 거는 이 알루미늄 와이어도 구입을 할 때 요 지름이 있거든요. 지름이 있어서 요게 이제 1cm, 2cm 요렇게 지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2cm 1mm보다는 조금 더 크고 한 2mm 정도 그렇게 되는 그 사이즈에, 그래서 손으로 이 가운데 요만큼 말라면 이게 힘들어요. 손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재료상가에 가보면 롱러즈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가는 요런 요거 주로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요거 다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고 말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말 수가 있어요.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요거 정도 하나 이렇게 많은데 어느 정도 걸리냐? 1시간이 됩니다. 처음에 4개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4개 정도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선수됩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시면 시간적인 효과가 커서 여러분들에게
캐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 되는 거가 있잖아요. 이거는 한지를 코팅한 겁니다. 한지 색상들로 다 팔기 때문에 한지 전장짜리 갖다가 집에서 코팅하기 힘드니까 저 복사해주는 데나 이런 코팅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전장을 다 코팅을 해달라 그러세요.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때마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할 때 한 색만 하지 말고 보라색 기본적으로 우리 쓰는 거잖아요. 보라색 하나, 이색 하나, 그 다음에 연두색 하나, 노란색 하나 이렇게 색상별로 해서 한꺼번에 가서 해놓으세요. 그러면 사용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성례식 할 때 보라 저기 자주색 그 와인색 나는 색, 고색 하나 그러면 아주 시기 적절하게 꽃이 모자랄 때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사다 놓으시고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거 뭐 한지 장사도 아닌데 혹시 구입하러 가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여러분들 성전에서 이렇게 오신 만큼 여러분들 성전에서 꽃을 꽂는 거 여러분들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미리 좀 예약을 해놓고 가시면 제가 강남 고속터미널 때 거기 가게 되면 구입을 잊지 않고 조금 염두에 두고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려 잎사귀를 사용을 해도 되고 종려 잎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알리카 야자 비싸게 생겼기 때문에 알리카 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려 잎 종려 나무는 생명나무나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나 뭐 다 그런 나무들은 사막 가운데 정말 척박한 곳에서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부분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생명 알게 하고 그분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주님을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르고 또 날마다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서 세우면 보색 대비가 엄청나게 돼서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빨강하고 초록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사용할 때 초록은 색이라고 하지 않지만 볼 때 우리 시각적으로 색이 엄청나게 보색 대비가 있어서 그래서 작품을 하실 때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색 대비 효과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꽃이 굉장히 큰 것보다 색으로서 말하는 거라서 우리가 성전 꽃꽂이 작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색과 형태입니다. 성전 꽃꽂이를 잘 하기 위해서 색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러니까 부활주일인데 빨갛게 파랗게 하지 않고 하얗게 하는 이유는 색 전달의 의미잖아요. 성격적인 색 전달의 의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성전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색의 전달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야자 잎은 한 대에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게 그래서 테이블 야자 이렇게 사서 그래서 테이블 야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 단 정도는 한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 고르시면 한 대씩만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한 단 가지고 양쪽에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상징할 때 우리 주로 백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백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합을 구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쌍대나 이렇게 세 개짜리가 들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대짜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꽂을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백합을 꽂으실 때는 쌍대로 구입하세요. 꽃도 더 많아 보이고, 이 꽃에 그 들어가는 그 자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뭐 보기 싫지는 않아요. 근데 외대 자리는 정확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꽂아도 점으로 보입니다. 장미 꽂은 것처럼. 그래서 쌍대로 해서 여기 자리에
이쪽에 보면 이게 약간 세모 긴 삼각의 형태로 들어가고 여기는 사각의 형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 지금 이 조팝나무가 이쪽 한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성 생각을 해서 여기도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백합 한 3대에서 5대 정도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합 잎사귀는 특히 요즘에는 물이 굉장히 백합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백합 같은 경우는 물이 없는데 프로랄폼에다가 그냥만 꽂으면 안 됩니다. 그럼 금방 확 숙여들어요. 그래서 백합 꽂을 때는 반드시 물이 충분한 그런 화기에서 꽂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 가로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가 별 불필요 없이 아 저거 왜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 이렇게 긴 꽃을 꽂을 때 고정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세요? 이게 돌려서 보통 데모스트레이션 할 때는 돌려서 앞에서 꽂고서는 씩 돌려서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이는 데서 꽂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테이블 타이즈. 네, 이렇게 집중해서 한쪽에다 꽂았는데 백합이 지금 이게 총장이래요. 제가 물에다가 컨디셔닝 할 때 아래 조금만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길이를 지금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를 이렇게 다 쓰고 지금 5대 정도 3대에서 조금 성전이 작으면 3대 정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꽃이 지금 안 핀 상태인데 피게 되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이 약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로즈멜리아나 뭐 릴리멜리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쪽에 부분에 확 눈에 확 띕니다. 그러면서 여기 붉은색이 너무 점점이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 장식해놓은 오너먼트 있죠? 이 오너먼트들이 너무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연결해주는 그 뒤쪽 부분에 백합을 이쪽으로 하나만, 네, 뒤쪽에 하나만 처리,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은 그쪽 부분이 아니라 네, 이게 길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이게 약간 이렇게 묶어주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네, 이렇게 해서 백합은 요 정도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요 뒤쪽에도 보면 이쪽을 앞이라 그래도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이렇게 봐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휙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이따가 유심히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고 아래 이제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붉은색 붉은색이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2개, 5개만 주세요. 카네이션이거든요. 보통 카네이션이 제가 요 카네이션을 쓴 거예요. 이 스윗 카네이션이에요. 그때 총장 길이가 길고 꽃이 오래가고 오래가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랄까 이 안에 웨이브진 그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지루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표현돼서 카네이션의 그런 어떤 색감 질감 그런 부분 좀 이용하려고 카네이션을 샀거든요. 그럼 장미로 하면 안 되는데 장미가 이런 질감과 색감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장미가 꽃 사놓으면 토요일날 해서 작업을 해서 잘 해서 갖다 놨는데도 이렇게 길게 꽂으면 퍽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근데 요 카네이션은 이렇게 단단하면서 물론 마디가 약하긴 하지만 단단하면서도 자리 잡아가지고 놓기가 좋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장미보다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미 카네이션 20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저는 오늘 5송이만 여기 쓸 건데 10송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또 위험 부담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 줄이 자꾸 이쪽으로 내려오네. 그래서 이쪽에 부분에 한쪽에는 지금 백합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에 네, 카네이션 여러분들이 처음에 꽃 배울 때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카네이션은 마디 있는 부분을 잘라가고 물에 꽂으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셔서 마디 이외의 부분을 잘라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모아서 네, 될 수 있으면 그 길이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 저기 중이라도 여러분들이 꽂는데 그 부분은 꼭 그렇게 꽂아야 되나요? 뭐 이런 부분들 묻는다는 게 있으면 네 이렇게 해서 네, 한 송이는 이쪽 뒤쪽에다가 꽂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꽂고, 여기 아랫부분에 네, 헤레보루스인데 헤레보루스로 여러분들이 뭐 구입하셔도 되고 구입 안 하셔도 되는데 헤레보루스가 의외로 요즘 그래도 좀 오래 가요. 물 올리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구입해 오셔가지고 헤레보루스는 물에다가 잠수를 시켜주세요. 조금 요 꽃 부분만 말고 잠수를 시키면 계속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 다음에 비닐에다가 이렇게 비닐 봉투에 넣어가지고 비닐 봉투를 윗부분을 조금만 열어서 오픈시켜 놓으면 자기네들이 그냥 호흡하는 그 수분이 그 사이에 그냥 얘네들 사이에 그냥 이렇게
서로 스며들게 돼가지고 오래가요. 그냥 놔두면 다 말라버리거든요. 이게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헤르보로스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만 흘려보래요.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장식하는 요 부분이 여기 보면 지금 헬리코니아가 들어갔거든요. 헬리코니아 굉장히 강한 꽃이죠. 그래서 헬리코니아 강한 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른 꽃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얘를 다 가리게 돼요. 그래서 가리지 않게 이 정도로만 해서 헬리코니아 지금 굉장히 좀 짧게 꽂았거든요. 헬리코니아 한 이 정도로 오게 이렇게 꽂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조금 잔잔한 부분으로 여기 처리하는 부분이 여기 아랫부분을 다 가리게 되면 이런 여백적인 부분이 다 가려져요. 여백적인 부분이 이제 가려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매주 똑같이 꽂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다 해볼까 놨는데 여기 부족한 것 같아서 바꿨다고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놓는 의미가 없어져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막상 교회에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그런 걱정이 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래 막 풍성하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아 요번에 정말 작품이 오나 보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식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그쵸? 저렇게 꽂았으면 왜 이렇게 꽂았어요? 여기 왜 이렇게 꽃을 안 꽂았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의미가 있구나.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연구하게 만들어야죠. 그쵸?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꽂으면 뭐냐면 여기가 짧게 돼요. 요만큼 돼요. 이만큼 보여주자고 이렇게 그냥 갖다 꽂고 막고 엮고 꼬매고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까지 다 연결돼서 이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화기 자체가 오브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화기가 가려져야 되는 거가 아니라 이 화리끼를 왜 썼느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질문 있으셔요? 질문 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네. 아 이거요? 이거 헬리코니아거든요. 근데 이 헬리코니아를 못 사면 한지로 하세요. 한지로 요렇게 저기 지금 한지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니아를 구입을 해서 더 하시면 조금 더 자연적인 그런 느낌에서 강한 이미지가 더 날 수 있는데 헬리코니아 우리 동네 안 파는 내가 가는 꽃가게 없어요.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연장시켜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양한 색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상 가운데 빨간색하고 약간의 노란색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해서 이렇게 겹쳐서 살짝 들어가게 해서 처리하면 불 속에서 그런 부분 색상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주홍, 주황, 노랑, 약간 회색, 검정 이런 색이 불꽃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상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헬리코니아 구입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헬리코니아가 없을 때는 좀 더 다른 의미대로 여기를 아예 메스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팁을 얻잖아요. 그렇죠? 없으셔요? 없으시면 이건 다 이해한 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서 살짝 가서 좋게 앞에다